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 덱스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나 영화, CF, 뮤직비디오 등의 다양한 영상이 있어서 VFX 특수효과, 시각효과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신과 함께에 대한 2천만 관객 동원이 성공을 하면서 영화 제작사를 설립을 함으로써, 자회사로 설립함으로써 이제 VFX 효과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미디어 콘텐츠, 영화 제작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함께 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OTT 사업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방영이 이루어지고 드라마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덱스터 같은 경우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좀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고점 대비 한 4분의 1 정도 하락해 있는 4분의 1 토막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공략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영화 사업에서는 실질적인 촬영도 중요하지만 VFX 효과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12월 달에는 또 아바타2가도 개봉을 하면서 VFX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은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드리면 현재 121선짜리 언저리에서 13,000원짜리를 지지해주고 오늘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는 물론 12,000원대에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부터 이하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소폭 상승권에서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15,4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가격대 메리트를 감안해 본다라면 일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홀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방 매수가 아닌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라면 덱스터는 충분히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주로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 덱스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